이번 사례는 39세 여자다. 이사를 하면 좋을까요? 내 남자분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가고 싶다. 가고 싶은 마음이 오래됐다. 그런데 빨리 가려고 하는데 뭐 온기도 좋겠나? 이런 것이 궁금해서 상담하러 오신 분입니다. 첫 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신주쁜 탑이 나왔죠. 첫 장부터 안 좋죠. 다 무너지고 붕괴되고. 이사를 가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좀 별로 안 좋네요 하니까 예, 안 좋습니다. 안 좋으니까 이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겠죠. 딱안 좋은 집이라고 나왔죠. 터도 안 좋고 집도 안 좋다. 뭐두말할 필요는 없겠죠. 자, 다음 장을 펼쳐보겠습니다. 8번 정의가 나왔죠. 아, 이제는 확실히 결단을 내리려고 한다. 확실히 이사를 가려고 한다. 마음을 먹었네. 완전히 이사를 가려고 하네요.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아무 때라도 그냥 아무 집이라도 이 집보다 안 낫겠나 싶어서 확실히 이사를 가려고 결단을 내리고 마음을 먹고 어느 쪽으로 갔으면 좋을까 싶어서 상담을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장을 펼쳐보겠습니다. 또 심주쁜 탑이 나왔죠. 여기도 집이 안 좋고 또 여기도 집이 안 좋고 터도 안 좋다면 안 되죠. 가족 전체가,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전체가 이 집과 안 맞네요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남편도 자꾸 몸이 아프고 이 집에 좀 살기는 오래됐대요. 자기 집이래요. 그래갖고 월세도 내놓을까, 전세로 내놓을까, 팔려고 내놓을까 뭐 이렇게 마음도 먹었대요. 모든 일이 좀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족 전체가 이 집하고 현재는 안 맞죠. 그래서 빨리 결단을 내려라 이렇게. 왜냐면 똑같은 카드가 두장 이상 놓으면 안 좋죠. 이 아주 부정적인 카드가 두 장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아주 안 좋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암장을 올려보겠습니다. 암장은 세 장의 합이죠. 16번, 8번 하면 24번이죠. 24번에서 16번 하면 40이 됩니다. 그러면 이세 장의 합은 40인데 암장은 40을 올려보겠습니다. 40은 4하고 10이 됩니다. 집은 겉으로 보기는 4번 황제죠. 집이나 부동산을 봤을 때는 겉으로 보기는 하려고 참 좋죠. 겉으로는. 속은 이렇게 뭐 터도 안 좋고 다 무너지고 속도 안 좋고 그렇더라도 겉으로 보기는 참 좋다. 다음에는 10번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 집을 혹시 내놨습니까? 내놓은 지꽤 오래된대요. 처음에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세나 아니면 월세를 내놓고 이사를 갈까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하셨죠. 전혀 집은 지금 현재 내놨단 말은 안 했는데 혹시 집을 내놨습니까? 여기서 이 카드가 내놨다고 말씀을 하는데 좀 오래됐네요 하니까 그때서 이내 남자분께서 웃으면서 한 2년 됐대요. 2년 됐는데 이 집을 팔려고 내놨대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은, 이제 오실 때 말씀은 전세나 월세. 자기 집이니까 전세나 월세라 내고, 왜냐면 팔려고 내놨는데 2년 동안 안 팔리고, 보러 오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제는 뭐 전세나 월세로 내놓겠다. 그런 말이에요. 오래됐는데, 핵심은 이 집이 팔릴까요? 이것이 아니고, 이사를 하면 좋을까요? 그이 집을 놔두고라도 이사를 갈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상담하러 오실 때 말씀하신 대로 뭐 월세라도 전세가 안 나가면 월세라도 내놓고 딴 데로 이사 가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죠. 팔려고 내는 집이 아니고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빨리 이 집에서 하루빨리 나가고 싶은데 이사를 가면은 그 집에서는 괜찮겠나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 뜻이 되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잘이 설명을 잘 듣고 즉 물어보는 핵심을 잘 이해하시면서 통변을 하시면 됩니다. 다 긍정적이죠. 이 집은 보기는 참 좋아요. 외관상은 보기 좋다 이래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호로스코프 결말 카드를 우리가 보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29번 둥지가 나왔죠. 이 둥지는 아주 긍정적인 카드인데 위에 이 메이저 카드에서 키워드가 다 부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가족들은 이 집에서 편안하지 못했다. 이 29번 둥지가 끝에 갔으면 좋았는데 결말 카드 마지막 장 히든 카드라죠 우리가 그쪽에 갔으면 좋았는데 앞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안 됐다. 몸과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 가족들이 이 집에 살면서 그래서 다음 장을 펼쳐 보겠습니다. 21번
개미가 나죠. 벌. 열심히 일한다고 보죠. 이거 키워드가 열심히 일을 한다. 근면 승실하다 이런 뜻이죠. 그렇지만 이제 집으로 왔을 때는 오랫동안 살았다. 그렇지만 이 집에서 오랫동안 살았네요 하니까 이 집에서 시부모님이 시집 왔을 때부터 시부모님 집인데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이제 남편하고 뭐 딸하고 이 세 사람만 사는데 너무 집이 남편하고도 안 좋고 본인한테도 안 좋고 그래서 이 집에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대요. 그렇지만 이제 시부모님 계실 때는 괜찮았대요. 왜냐면 이 집이 터가 엄청 세죠. 집이 터가 너무 센데 또 시부모님도 또 대가 굉장히 세신 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 센터에서 이때까지 살았고 시부모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주 뭐 아무 이상 없이 살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뭐 갑자기 좀 안 좋다. 되는 일이 없다. 몸도 아프다. 하는 일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자기네하고는 터가 안 맞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분들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기아와 기아 남편도 이 집 터가 안 맞고 어린 딸도 이 집 터가 안 맞습니다. 이까지는 오랫동안 살았지만서도 제 생각에는 팔려고 내놨는데 안 나가니까 전세도 안 되고 하면은 월세라도 내고 하루 빨리 이사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그렇지만 마지막 우리 결말 카드를 보고 한번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호로스코프 결말 카드에서 우리가 결말을 보려고 하면 마지막 카드를 펼쳐보겠습니다. 51번 하강 나왔죠. 완전히 지붕이 무너지고 다 폐허가 됐죠. 빨리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본인은 물론 가족들을 위해서 빨리 이사를 가라. 하다 못해 팔리지도 않고 전세도 안 나가고 월세도 안 나가고 아무것도 안 되면 일단 이 집을 문을 잠그고 나서라도 부동산에 빨리 여러 군데 더욱더 좀 집값을 내려라. 더 다운시키고 뭐 좀 손해보더라도 하루빨리 이사를 가라. 이 집이 안 나갈 경우는 집값을 좀 다운시켜라. 좀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팔아라. 그래야지 이 마음 편하게 이사를 갈 수 있다. 아니면 당장 이사를 가라. 그렇지만 좀 가격을 내리면은 아마 안 팔리겠나.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에서는 보십시오. 이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다시피 다 무너진 집에서 다 안 좋죠. 마지막 결말 카드에서도 하강. 지붕이 다 폐허가 되고 뭐 다 내려앉는 거죠. 오래 살았지만서도 이 집에는 본인하고 안 맞으니까 즉 가족들 어린 딸과 남편도 안 맞고 그러니까 빨리 이사를 가라. 하루빨리 이사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